안녕하세요. 3월입니다. 네, 마지막 파이널 리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제 시험, 1차 시험은 진짜 한 달도 안, 한달 남았나요? 며칠, 한달 정도 남았죠? 예. 네. 이제, 지금 시기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1차 공부하시는 분들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파이널 리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실전 모의고사 여러분들 3회차 준비하는 거 지금 문제 만드느냐고, 아, 힘들어요. 아, 어떻게 여러분들이, 충격적으로 와닿게 문제를 낼까. 정말 배우지 않은 부분들에서 어디서 좀 출제를 해야 되나. 네,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짤 거예요, 아마. 네, 다잘 참여하셔가지고, 네, 좀, 시험에서의 그, 충격을 좀 미리 한번 받아보세요. 네. 작년에도 어법 되게 어렵게 내고, 막, 다막 멘붕 오고 그랬는데, 그게 여러분들 멘탈 관리에는 좋을 겁니다. 지금 이제 시기에 막 범위를 넓히고, 뭐, 못 외운 부분들, 기본이 안돼 있는 분들은 당연히 기본적인 학습을 해야 되겠지만, 2014년도인가? 예, 네, 13년, 14년도부터 아마 이제 손사이론이 1차로 객관식 문제 되면서, 처음엔 되게 쉬웠어요. 여러분들 이제 과거 기출 보면 아시겠지만, 처음엔 되게 쉬웠는데, 점점 어렵고, 정말 생각지 못한 부분들에서 많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발목과 뒤통수를 많이 때리는 과목이기는 하죠. 또 개정된 부분들 올해도 또 분명 또 개정된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저희가 살펴볼 텐데 새로운 부분들은 늘 나온다. 그리고 보기에서도 정말 전혀 반응하지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그 어떤 시중에 없는 책에 아무데도 나와 있지 않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수험서에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 출제가 될 텐데. 너무 당황하지 마셔라.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합격하는 점수에는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좀 많이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지금 시간에 새로운 뭔가 이론을 배우고 뭐, 이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이제 계산 문제 포기해야 될지, 계산 문제 너무 어렵다. 근데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풀이해보신 분 알겠지만, 기대효용 이론 구하는 거, 리스크 프리미엄 구하는 거 말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포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재보험도 마찬가지고 다 순보험료 구하는 거, 손해율 구하는 거, 다 시험에 출제됐었고 상습적으로 나오고 공제조항, 공동보험조항 이런 거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히 맞출 수 있고 조금만 풀이해 보시면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학습 꼭 하시고 오늘 이제 파이널 리뷰를 제가 하는 건뭐 새로운 뭔가를 하려 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저랑 문제풀이도 다 하셨을 테니까, 문제풀이까지 했던 것들을 처음부터 한번 쭉 정리하고, 오늘 그냥 책한권 읽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시간까지 편하게 오시면 좋겠고, 내가 설명하고, 제가 설명하는 것들 속에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이나 질문들은 좀 쉬는 시간 때한 번씩 보시고, 제가 또 강조하는 부분들. 보기, 제가 중간중간도 설명하겠지만, 보기까지, 요건 딱 밑줄 그으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개념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기출을 봐도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좀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한달 남은 시간 동안은 저는 문제풀이에 좀 집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출 문제랑 제가 나눠준 문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다음 주나 여러분들 이제 실전 모의고사 볼 텐데, 그 모의고사 문제들, 거기에는 뭐 제가 기출도 있고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맞추는 아주 뭐 그런 문제들 다 경험해 보시면서, 한 70점 정도? 65점에서 70점 정도 맞으신다 생각하시고 학습하는 게 현명합니다. 제가 이건 기본 강의 시간 때도 누누이 설명했었죠. 그래서 잘 정리하시기를. 그리고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 지금 이거 그 핵심 요약집 다 갖고 오셨나요? 예. 네, 그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쭉할 거니까요. 책 교재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